신종 코로나스 하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아마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이 생각이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발생을 했지만요, 까미의 페스트는 죽은 쥐의 사체에서 발생을 해서 여러 수많은 쥐들을 통해서 페스트균이 이제 전달을 되도록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폐쇄된 것처럼 페스트라는 소설에는 오랑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고 폐쇄적인 도시로 다 폐쇄시켜버리고 맙니다. 까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까미는 소설을 통해서 페스트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페스트는 인간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전 세계인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세계인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페스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적용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언제든지 죽지 않고 사라져버리지도 않으며 가구, 이불, 오래된 행주 같은 것들 속에서 심지어는 쓸데없는 서류 나부랭이 속에서 잠들어 있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페스트균이 그랬거든요. 소설에서 언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하여 페스트균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 등으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막 불안에 놓여요. 맨날 그냥 두리워 떠는 사람은요, 이거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뭘 길러야 되느냐, 전인적 항체를 키워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뭐 패스트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 항체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에 저항인자를 막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항체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전인적 항체를 증강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항체, 전인적 항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치료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춤을 추며 소고치며 장고치며 춤을 췄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먹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막 물이 쓰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 연못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단 연못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자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재앙을 고칠 수 있다, 이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요즘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쳐주면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영적인 항체를 만들어줍니다. 전인적인 저항인자를 만들어주는 거요. 이치로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시오.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치료하시오. 나 기뻐합니다. 나를 치료하시오. 나 기뻐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은 줄 아세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여 나무에 달아놓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맹수들의 밥이 굶주린 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대 한복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군락을 이루었어요. 원래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그 로마에는 공동묘지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촌락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로마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실제로 AD 165년에서 180년, 15년 사이 500만이 죽었어요. 500만. 500만이 죽었다. 이게 뭐 용인 시민의 5배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었어. 왜 그 시체 만지자마자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요. 누가 그 시체를 치우겠어.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 썩는 그 송장 냄새라고 그러죠. 냄새가 그냥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까만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우고 아이 시신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후에 로마 시내는요 아무리 시체가 있어도 깨끗한 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고관대작들 서민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의 시체들을 아니 무서워하지도 않고 치운단 말인가? 알아보니까 로마의 카타콤베이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던 시체들을 다 치웠지만 어느 누구 한 명도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감격과 희망을 주는 푸른 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푸른 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푸른 별들로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전염병, 페스트 아니라 콜레라, 어떠한 전염두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들은 비록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염병도 치료해 줄 줄을 믿었어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이 그들 안에 강력한 면역체계를 이루게 하였고 최고의 항체를 결성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카타콤의 푸른 별들입니까? 어두운 동굴을 밝히었던 푸른 별들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된 교회가 로마의 카타콤비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도 로마 카타콤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달라, 역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달라, 새해된 교회는 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을 주는 영혼의 푸른 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막 너무 침특이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푸른 별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예방의 하나님, 만병의 역사,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신종 코로나 여러분 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해로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해놓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떠한 질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 다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도 전염병의 군이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뭐라고 하느냐?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과 전염병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과 그 전염병이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용인 씨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배 전마다 소독하고 다니잖아요. 화장실까지 버스까지 아무튼 복도까지 문잡이까지 다 얼마나 진짜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또 저분들에게 제가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래야 기분 좋게 할 거 아니야. 대충대충 안 하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과 모든 통로에는 손 세척제 다 줬고요. 마스크까지 혹시 돈 없어서 마스크 못 살 사람 마스크까지 다 해놨어요. 오늘 용인 시민을 대표로 해서 백군기 시장님이 마스크를 쓰셨지만 왜 또 벗어버려요? 그냥 쓰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건 해야죠. 그러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교회 오기도 꺼려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두려워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카타콤의 푸른 별이요? 개똥별이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병에 죽여갔던 사람들의 시체를 치운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예수 믿는 것들 대단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계기가 되어서 점점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르다는 걸. 평소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난 못 가.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와도 모르는 척하고 아줌마 와도 그냥 모르는 척 인사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별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력한 저항인자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여러분을 막 에워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최고로 강력한 면역 증강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 면역 체계와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 이거 참 코로나 우한폐렴 하면 더 발음하기가 좋은데 아무튼 간에 뭐 우한폐렴이나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유식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접근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리니. 할렐루야.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 속사람까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공항에서 딱 짐 검색하면 그냥 다 봐. 헬멧으로 다 감춰도 마약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도 못하면 개가 맡아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저항인자와 항체를 허락하시고 생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대방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에방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Ghost in your jeans.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요, 세포 속에 유령이 들어있대.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1년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SBS에서 방영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다큐. 학자들이 암세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 유전자 속에 뭐가 있느냐, 양령이 있더라는 거요. 유령이 있더라는 거요. 유령이. 그러니까 암세포를 외형적으로 한번 보면은 세포의 돌연변이로만 생성되는 것 같은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세포 속에, 암세포 속에 유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비 오는 날만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결론은 암세포의 연구를 과학자, 의학자만 같이 할 게 아니라 신학자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요, 신학자도.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경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령들을 믿음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체가 되고 저항인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인자와 항체가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는. 아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암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다 내쫓아버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경세포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치료의 광선으로 내쫓아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드디어 마침내 이 시대의 푸른 카타콤의 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별처럼 비추고 다니는 거예요. 별처럼. 유명한 그 연예인이 떴다면 애들이 보이잖아. 유명한 가수가 막 그냥 떴다면 그냥 별처럼 보이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푸른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여.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언약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아예 내가 병을 내려주지 않겠다, 내가 병이 틈타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질병도 내려주지 않으시겠다. 예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애당초 그 병용균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항체, 영혼의 항체요, 전인적 항체가 되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내게 힘이 되는구나, 내게 능력이 되는구나, 사랑이 되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이라고요. 이 고은 목사님은 안산에서, 이 안산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고 제일 큰 교회를 지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김문기 장로님의 이 꼬마 시절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분이 전국에서 공무원 그 시험을 1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아, 이분은 워낙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젊을 때 폐병이 걸렸어요. 폐결핵.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폐결핵을 치료받았지만 이분은 몸에 암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위로차 찾아갔는데, 저는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라고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데 김무기 장로는 자기 친구라고, 어이 고은이 자네가 그런가, 이 사람은 저는 내 앞에서 과시한다고, 이 싸가지 어디가 있어요, 담임 목사 앞에. 특별히 그분은요, 55세 때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이 췌장 12지장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분도 사람인지라 한동안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찾아갔어요. 그때 어느 장로님, 간이식을 받은 장로님이요, 몸도 안 좋은 양반이 고 목사님이 누워계신 침대 밑에 쪼그라 앉아 병간호를 하면서, 사모님은 쉬라고 자기가 잠을 자면서 고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제발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당에 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혼자 못 갑니다. 우리 고 목사님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웃겠지만, 근데 그 고 목사님의 영혼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 목사님의 암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단축하여 주시고 우리 고은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여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여정이. 여러분, 내가 암 걸렸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웃긴 소리 말아, 나는 암 안 걸려요. 권사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교회당에서 기도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 날 기도하시다가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해같이 빛난 얼굴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철학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꼭 고은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고은 목사님께 전달해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하나님께 수술 맡기고 수술 받으시면 목사님 반드시 사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목사님 제발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그때 고은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마침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종아,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자,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고은 목사님은 권사님의 유언대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여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부흥에 갔어요. 건축 부흥에. 고은 목사님은 훗날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내가 시인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훌륭한 시는 아니에요. 뭐 이만창 장로님, 우리 다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뭐 위대한 문학 작품은 아니요.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아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고은 목사님이 이런 소중한 은혜를 왜 이렇게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분 역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고 사모하고 지킴으로써 이러한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여러분 강력한 면역력과 항체 저항인자를 갖고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저도 마찬가지요. 정권사님이 폐암일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고 흘러내렸겠어요. 망가졌죠, 그냥. 근데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다니까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암병만 걸려야 이런 걸 깨닫는 아니에요. 내가 암이 안 걸렸지만 아, 내가 옛날에 암이 한번 걸렸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옆에도 못 오지만 아이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11조 감사금을 떼먹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단 말은 뭐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보세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올 때마다 헌신하며 창의적 헌신. 오늘 송양석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문안교회 건축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가난해. 나 되게
지게꾼들, 참 뭐 머슴살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돈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겠어요. 근데 그때요, 한양 전역에 콜레라라는 또 연병,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이때 선교사들은 콜레라 백신이 있어서 이 풍토병에는 걸리더라도 이런 병은 뭐 전혀 안 걸리죠. 또 선교사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지침을 내려줬는데 손을 잘 씻으세요. 그리고 소독을 하세요. 주는 약을 잘 먹으세요. 음식을 날 것으로, 아무리 약을 줘도 안 돼.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드세요. 그러나 미신을 의지하며 무당을 찾아가서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부정한 음식을 먹고 날 것을 먹다가 설사를 해가지고 막 다 죽었어요. 그러자 조선 조정은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를 찾아가라, 선교사를 찾아가면 산다. 근데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사가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는 세모난께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여러분 자원봉사자, 우리로 말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다 이거요. 교인들은 콜레라를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선교사가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콜레라가 물러가고 퇴치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상급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돈은요, 그들의 피값이고 생명값이었어요. 그러자 세문안 교인들은 그 소중한 돈을 세문안 교회의 건축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대궐 같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네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건축한 교회당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해야지.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헌신과 창의적 헌신을 드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동의 자원제와 낙헌제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 시대의 푸른 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루에 200개 이상의, 기분 나쁜 얘기지만 2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조는 사람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아토포시스라는 프로그램을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200개가 딱 암세포가 생기는데 지들이 스스로 자폭을 해. 막 서로 싸우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 배장용 장로님들 건강하게 계시죠. 아토포시스가 딱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암세포들이 자폭을 못하면 우리 몸 안에서 NK 셀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백혈구 T임파구가 요 새끼들 봐라. 어디서 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이 새끼들 안 죽어? 니들이 안 죽으면 내가 죽지 이놈들아. 그러면서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NK 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혈구가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백혈구 T임파구가 여러분 속에 200개의 암세포 요것들을 생겨나는 것들 다 잡아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항체 저항인자가 막 그냥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면역 시스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은 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몸의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놈이 암이요, 이게 자꾸 자라네. 이상하게 NK 셀 시스템도 이게 자꾸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암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래. 암이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면 이제 아토포시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NK 셀 시스템이 다 그냥 면역체계가 깨뜨려져 버려요. 암이 자살하지 않고 이럴 때는 암이 막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어떻게? 제곱자성으로 200개가 400, 200개가 4000개가 되고 4000개가 16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멍청해서 몰라요. 아무튼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암이, 그래서 이제 암 군락이 돼서 딱 CT 촬영하니까 암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뭐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요. 짜증을 내가지고 원망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고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성질을 뭐시어쩌가 이런 사람들요. 우리 교회요 뭐 어떤 장로님 어떤 뭐 전사님 어떤 저 권사님 이렇게 보면은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암 안 걸린 사람 진짜 하나님 원합니다. 예. 감사한 거 모셔야 돼.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해? 왜 증오하고?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에 전달이 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느 기관이 딱 그 차가워지고 거기 이제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고 암덩어리가 거기서 야야야 암들 다 모여라,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애들 모여라, 야야 암세포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암군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고 밝은 정신과 건강한 정서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교황님 기분 좋게 사세요. 좋은 노래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음악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가급적이면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쁜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암 들리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술 먹고 막 황성의 더위의 밤에 이러면 안 돼요. 좋은 노래 나야 안다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어제가 보름달이었어요. 보름, 예, 보름달. 저거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이요. 근데 이제 대보름날 여러분 뭐 나물도 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개척교 때는 그런 갖고도 뭐 요즘 갖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반달이 돼요. 반달. 여러분 반달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반달이라고 하는 노래, 아니 안양에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양에서 여기까지 나오세요? 그랬더니 원래는 죽전에 살았는데요, 목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하모니카를 자주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잘 부르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목사님 보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번 주도 한 번 더 불러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까 불렀더니 이분이 또 제가 그때 그 성도에서 아 내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1부 2부 때는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몰라요. 땀이 흘러내리니까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성령을 따라 나도 최선을 다한대요. 노력한대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마스크 써요. 마스크. 왜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습니까? 응? 돈 주고 산 걸. 손도 자주 씻으시고. 네, 소독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학적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 민방요법으로 마늘이 좋대. 마늘 드세요. 마늘. 예. 네. 그리고 또 감태가 좋답니다. 씨롤 성분이 있어갖고 감태. 또 뭡니까? 양파, 여수 돌갓김치. 나 오늘 돌갓김치 먹으려고 여수 내려갑니다. 이런. 건강원에 가서. 여보 좋은 거 드세요. 근데 건강원에 간다고 박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박쥐 해주면 안 돼요. 보약도 지어 먹고요. 한의원에 가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죠. 이처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정서 를 소유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그럴 때 어떠한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이런 코로나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푸른 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른 유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카타콤의 아름다운 푸른 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좀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